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대앱입니다. 오늘도 돈 말씀 주실 블로터닷넷의 최호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앱대앱에서는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교수님께서는 집에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저희 집은 참 이상하게 11시에 뭘 주문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안 네. 좋은 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큼 정말 배달 음식이 편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배달 시장 자체가 1년에 1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히 배달 음식은 싱글족이나 자취생들의 영원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시즌2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기존 전단지 시장의 30% 이상을 배달 앱들이 대체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근 식당에 음식을 쉽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어서 네. 스마트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정말 기대되네요. 자, 두 앱의 시장 현황 어떻습니까? 네,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벤처 스타트업에서 2010년 10월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앱 다운로드 건수만 700만 건을 돌파했고요. 한 달에 주문 전화만 2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업계 1위의 배달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작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달통 시즌2는 출발이 조금 더 빠른데요. 2010년 4월 스토니키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음식 배달앱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운로드는 500만 건 이상이고요. 이 앱도 2012년 대한민국 벤처 창업대전 중소기업 청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규모 면에서는 두 앱 모두 다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벤처업계가 개발을 해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용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빠르게 서비스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1라운드 음식 배달 앱으로서 기본적인 음식의 주문이나 결제가 편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사용자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배달업소를 보여주고요. 네. 음식 주문과 결제를 스마트폰에 터치 몇 번으로 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 요리나 피자, 야식 등 카테고리별로 음식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 각 업소에 대한 상세 설명과 메뉴 이미지 사진들은 물론이고요. 거리 순이나 또 통화량 순, 평점 순 등으로 인기 있는 음식점들만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생한 댓글이나 뭐 평점이 달려 있어서요. 중요하죠. 네, 음식 선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업계 최초로 바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요. 네. 휴대폰 소액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하듯이 음식을 시킬 수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친구나 가족에게 음식을 선물할 수도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은 자체 개발한 독특한 글씨체로도 유명한데요. 배달의 민족을 개발한 회사 대표가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직접 모든 앱의 글씨체를 직접 다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디자이너 대표 출신인 만큼 상당히 개성 있는 디자인 감수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서 배달통 시즌2 이름도 재밌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배달통 시즌2 역시 메뉴별로 검색이 쉽고요. 또 메뉴판을 보면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음식 배달앱의 원조인데요. 네. 가장 많은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중요하죠. 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전단지를 인쇄하는 인쇄소들과 제휴를 맺어서요. 등록 업소를 확대해 나갔다는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하. 배달통 시즌2의 가장 큰 차별점은 주문과 결제를 통해서 약간 앱테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배달앱 최초로 기프티통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해서요. 주문 전화나 모바일 결제 또 리뷰 작성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음식 결제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을 추천했을 경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앱과 주변 맛집을 추천하고 공유할 때도 포인트를 추가해 줍니다. 동종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적립을 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음식을 주문하고 마치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포인트를 적립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네.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재밌는 기능들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두 앱 다 정말 막상막하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2라운드 부가 기능을 좀 비교해 주시죠.
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심부름 대행업인 띵똥과 제휴를 맺어서 앱내에서 퀵서비스 업무나 장보기 대행, 약 사오기 대행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맛집 배달 대행 서비스가 있어서 배달하지 않는 유명 맛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도 파는 음식 메뉴도 간단하게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돋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동영상 리뷰를 올릴 수도 있어서요. 재밌는 배달음식 리뷰 동영상을 남길 수도 있고요. 업소 주인들도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배달통 시즌2는 배달통 웹사이트가 있어서 PC에서도 간편히 주문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처럼 퀵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 심부름 대행도 가능합니다. 또 추천톡을 통해서 배달업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 배달 앱이 아니라 생활 심부름까지 다 해주는 정말 전천후 생활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3라운드 사용자의 측면이 제일 중요하죠. 사용자 평가 어떻습니까? 네, 두 앱 다 배달 앱의 대표 주자로서요. 사용자 평가도 우수한 편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개성 있고 친근한 아이콘이 젊은 층에게 더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네. 또 주변의 배달 음식점뿐 아니라 세탁소나 철물점 같은 편의시설도 알려줘서요. 아주 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배달통 시즌2는 등록업소가 좀 더 많고요. 사용자 리뷰도 많아서 정보를 얻기 좋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프티통 등 포인트 적립 효과 때문에요. 알뜰족들에게 더 나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 앱의 경우 참 다양한 앱들과 서비스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최근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추세에 봤을 때 미래도 더 각광받는 앱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앱이 좋은 경쟁을 통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최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